자, 출발합니다. 방법은 양팔 벌려서 뒤에 꼽자. 귀여워. 저 배꼽에 뭔가 있다. 이 피어싱이야. 귀여워. 아우, 귀여워. 아니, 배꼽이 무슨 소도 아니고 자꾸 피어싱을 먹었다 뱉었다, 먹었다 뱉었다. 대세김질 나네. 처음 시작은 우리 빨간 모자에. 우리 남자분 진실게임 알죠? 지금부터 총각하고 저의 진실게임이 진짜 사실 그대로 얘기해줘야 돼요, 알았죠? 그거 바지 아니죠? 반스죠? 그지? 아니, 바지를 이렇게 짧은 걸 입고 타. 야, 그래도 허벅지가 튼실해가지고 저 반바지 틈 사이로 공기도 안 들어가네. 그런 짧은 반바지 입고 그렇게 다리 벌리고 있으면 저 밑에 구경하는 아줌마들이 잠 못 주무신다고. 귀여워. 아우, 귀여워. 뭔가 뚠뚠한데 섹시해. 여러분, 넘어가서. 여기 아빠하고 아들이에요? 삼촌이죠? 아빠라고 보기엔 너무 젊어 보이셔서. 여기 아빠하고 아들이죠? 아유, 아버지, 이거 탈 때로도 애 밥을 사먹여요. 저 다리 봐봐요, 이거, 저 다리. 아니, 아빠는 저렇게 어깨도 넓고 건강하신데, 그냥, 애는 밥만 먹이시나. 넘어가서 우리 하얀 눈치마 아가씨. 원래 이게 눈치마가 더 무서운 건데 뭐 옆에 총각이 잘 잡아주시겠죠 뭐. 야, 이 더운 날씨에 그런 비니모자 쓰면 머리에 원형 탈모 생기겠다니. 몇 살이야 우리 총각은? 21살? 야, 21살이면 알 거 알만한 나이에. 여자친구는? 당연히 없지.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가 있어. 뭔 줄 알아? 비니모자에 스댕 목걸이. 야, 여기 서로 여자끼리 같은데 잘 잡아준다, 너 깜장바지. 둘 다 여자잖아. 학생이야? 고등학생? 아, 중3이야? 여기 네 명 다 일행이야? 일로 와, 죽었어. 이 예의 없는 것들 일로 와. 넷 중에 내 얼굴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되면 바닥으로 떨어져라. 뿅. 넷 중이라 그랬는데 옆에 깜짝 반발. 네가 왜 떨어질라 그래? 아? 우리 여기 노란 반바지 오빠 그 옆에 여자친구 아니에요? 부탁 좀 입 좀 다물고 타면 안 되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아, 이 아가씨가 턱이 빠졌나 왜 입을 다물지 못해. 야, 어디서 왔어요 우리 커플들은? 일산? 파주 일산. 누가 파주 살아요? 남자친구가? 야, 우리 파주에서 뭘 미도까지 와요? 가까운 북한을 가지. 아, 저 언니도 파주예요? 아, 저 언니 북한이라고요? 아, 이렇게 더운 날엔 돌아갈 때 어지러워요. 어지러우신 분들은 맑은 하늘을 보시면 예, 조금 더 어지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착해. 시키면 다 해. 야야야. 야, 우리 피어싱 옆에 친구도 지금 발바닥으로 우리 피어싱 얼굴 싸대기 때릴 뻔했어 지금. 우리 피어싱 괜찮아? 야, 왜 참어? 너 혼자서 양쪽에 두 명이랑 싸워도 네가 이겨. 이게 발로 우리 피어싱 싸다구를 때리려고 이게 발로 싸다구를 그냥 이게 그냥 우리 피어싱. 아, 귀여워. 이리 와. 아저씨가 남소해 줄게. 혹시 비니모자의 스냅 목걸이 오빠 어때? 너랑 왠지 잘 어울릴. 아니, 놀이기구를 타. 너 왜 또 피어싱 거기서 갑자기 일로 와. 어디 갔어 우리 비니?
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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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네 비니 우리 비니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니 아니야 이쪽 그쪽으로 가야지 그렇지 그럼 여기 아니야 조금 더 가야 되니까 다시 돌려가지고 원심력으로 보내줘야지 우리 비니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한 다음에 그쪽으로 굴러 내려가라고 올라오지 말고 내려가 그렇지 그쪽으로 간다 비니 간다 비니 왔어 옆에 비니 그렇지 그 옆에 오빠랑 인사해 그래 아니다 야 아니야 너 자리로 와 자 마지막 가기 전에 30초만 쉴게요 뒤에 잡지 마시고 어깨 한 번씩 돌리세요 왜 찜질방 바빠졌는데 너무 빨리 끝나 장난하나 이 언니가 지금 몇 분 태워졌는데 우리는 뭐 진짜 흑포서장 사는 줄 알았냐 그 텔레비도 안 봐요 지금 전기세가 얼마나 올랐는데 지금 저도 주말에는 좀 많이 태워주고 싶은데 오래 타고 싶으면 평일에 와요 평일에는 입에서 개고픈 나올 때까지 태워주니까 저희는 월급이 없단 말이에요 이 손님을 타야 제가 다 인센티브를 받는 손님이 하나 타면 제 통장에 3,000원씩 떨어지는 거예요 저 진짜 미안한데 요 앉아있는 손님들이 사람으로 안 보여 다 3,000원짜리로 보여 지금 아 이렇게 네 분이 저거 커플인가요? 누가 더 오래 살았어요? 아 저희 결혼했다고요? 어쩐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더라 그렇죠 진정한 부부는 절대 와이프를 챙기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얼마나 됐어요 결혼한지? 1년? 아 그럼 아직 신혼이잖아요 이 못된 아저씨 야 무슨 결혼 1년차밖에 안 됐는데 저래 내년이면 왠지 법원에서 보겠는데 알았어요. 마지막은 또 우리 신혼 커플 만나러 합니다. 자 이제 정리 하나 할게요. 딴 사람들의 사이 신혼은 세게 우리 신혼부부는 세게 아 나 저 발로 싸대기 때리려고 저거 또 야 아빠가 무슨 어디 택견 관장님이셔? 왜 이렇게 다리를 올려? 이크 너 때문에 우리 피어싱 또 배꼽 찌그러지잖아 어디 갔어? 한참 행복해야 될 우리 결혼 1년차 자 과연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좀 다리 말고 손 좀 써요 아 나 진짜 저 피어싱 때문에 미치겠네 진짜 걔 땡겨 그렇지 땡겨 그렇지 너보다 날씬한 것들은 다 죽여버려 네가 이 바지를 이 바지 찢어버릴 거야 빨리 와 아 너 얘를 귀여워 인천 애들이야? 경기도 광주? 아, 야 뭔 둘리서 왔네 어제 안 그래도 경기도 광주에서 여학생 4명 놀러 왔었는데 몇 시간 걸렸냐니까 3시간 반 걸렸대 너네 2시간? 아 그래도 야 너네 일찍 왔다 전철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버스 타고 이러면 막 걔네 한 3시간 넘게 걸린다 그러던데 너네도? 근데 너네 2시간밖에 안 걸렸잖아 안 막혔어 차가? 아 다행이네 그 손 좀 써요 결혼 왜요? 팔찌 풀렸어요? 아 지게? 지금 시계가 중요해 이 사람 어? 야 신혼 1년차? 어디 갑자기 여기서 또 가족 계획을 세우네? 자기야 내 아를 낳아도 아 나 저 피어싱 이게 또 갑자기 왜 교회 자매님처럼 그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려고 또 하느님 배가 고파요 마지막은 우리 안경 쓰신 분하고 옆에 청자켓도 커플이에요?
좀 잡아줘요. 여자친구 잘 타네. 네네네. 아, 네. 그만 타고 싶대요. 어디 끝났어요, 이제. 거기 봐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웬만하면 태우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고요. 내리실 때 앉아있다가 문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반대쪽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